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바이오엔텍, 일루미나, 로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오늘의 ETF를 각각 5개와 3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주요 기술주의 약세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1% 하락했고요. S&P 500이 0.32%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11%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0.7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금융이 0.71%, 산업재가 0.38%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1.1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IT가 0.95%, 유틸리티가 0.9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로 9.1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금융 서비스 업체인 코메리카, 전력 장비 업체인 제너렉 홀딩스, 그리고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가 6.5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익시스 홀딩스, 금광 업체인 뉴몬트,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엔시스,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그리고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브로드리치 파이낸셜 솔루션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1.2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66% 하락한 반면에 알파벳은 0.03%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97% 하락했고, 테슬라는 3.98% 상승했습니다.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애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18년 삼성페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한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아마존닷컴은 동사가 네트워킹에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형 자체 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면서 오늘 브로드컴의 주가가 3.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소매 업체입니다. 슈퍼마켓 업체인 엘버트슨이 고객들의 쇼핑 경험 강화를 위해서 동사와 제휴를 통해서 동사의 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고요. T모바일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4월 말로 중단하고 동사의 유튜브 TV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고 매출 책임자인 데이비 피셔가 올해 말 사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데이비 피셔는 10년 이상 페이스북에서 몸 담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토요타와 소형 SUV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제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토요타는 최초기 동사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 인근에 전기 트럭인 세미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세미의 생산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이와 관련해서 트윗을 날려서 2021년까지 세미의 본격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0.01%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02% 상승하고 있고 알파벳은 0.08% 하락 중입니다. 페이스북이 0.02% 하락 중이고 테슬라는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는 9.1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XC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동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동사의 주가는 61% 상승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입니다. 오늘 6.59% 하락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LMN입니다. 2015년 분산 그레이를 재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연방거래위원회가 재합병이 조기 암 진단 테스트 시장의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루미나 측은 불복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IQBI 홀딩스는 오늘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루미나는 장마감 후에 0.7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엔텍이 오늘 2.3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NTX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고 EPS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목표를 25억 회 투여분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에 전망한 그 물량은 23억에서 24억 회 분이었습니다. 이날 화이자는 1.39% 하락했고요. 모더나는 3.9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팩트셋은 3.89% 하락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메코닉앤컴퍼니는 장전시장에서는 2% 이상 상승했지만 정규시장에서는 0.2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엔텍은 장마감 후에는 0.4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투자은행 업체죠.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오늘 3.5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CS이고요. 전일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유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후에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일 1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3% 중반대 하락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무라 홀딩스도 오늘 2.29% 하락했고 반면에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인한 손실이 거의 없다고 밝힌 웰스파고는 2.47% 상승했고요. 꾸준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바이오컴 CBS도 오늘 반등하면서 3.56% 상승했고 디스커버리도 역시 5.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룹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디오 스트리밍 디바이스 업체인 로쿠가 오늘 3.7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OKU이고요. 트러이스트가 동사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는
480달러에서 36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더불어서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33달러에서 48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소셜 커머스 업체인 옐프는 오늘 3.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쿠는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1.68%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58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688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으로 0.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IWM은 장마감 후에 0.01%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인베스코 솔라 ETF가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AN 탄이고요. 5.9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2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9.8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은 장마감 후에도 0.37% 추가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ETF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RKX이고요.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주 탐사 및 혁신 테마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이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21년 3월 30일 오늘 출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8번째 액티브 ETF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트림블로 8.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위치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ARKX는 장마감 후에 0.3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